마유 선수의 아, 네, 지금 네. 터치라인 나오지 아니었군요. 자, 높이 뜬 공. 아, 네, 막산 지금 쪽 슈팅 골! 최유리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 0. 네, 아, 뒤에서 지금 크게 넘어온 크로스였는데 서진주 선수가 쭉 개막전 첫 골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또 굉장히 밝은 표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벤치 보세요. 보이십니다. 자, 어이진 선수가 우선 길게 붙였고요. 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어이진 선수가 한 번에 또 크로스를 올렸고 자,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이 서진주 선수가 처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네, 바운드를 시키는 바람에 네. 네, 최유리 선수에게 볼이 연결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경험해서 나오는 것. 자, 우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차민지 주심이 구미의 손종석 감독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아, 네. 자, 여기서 지금 그렇죠. 네, 부심의 네. 시그널이 네, 터치라인 아웃으로 진행이 됐었었는데 자, 부심의 깃발 시그널은 파울이라면 우선 양옆으로 깃발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흔든 다음에 이제 파울의 공격 위치를 이제 선언을 하고 네. 자, 장창 올라왔습니다. 헤딩! 골! 하지만 자, 득점 인정됐습니다. 자,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 네, 일단은 부심의 기가 들려 있었거든요. 아, 네, 인정되지 않는군요. 네, 부심의 깃발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주심의 시그널 저는 시그널이 됩니다. 자체가 자,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자, 지금 로 딱 돌려놨던 선수현 선수였는데 그렇죠. 자, 이 장면 자, 그리고 보통 옵사이드라면 손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네, 이제 간접 프리킥이라는 네. 시그널인데